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분마을 뉴스 7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한책추진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 성북구 한책읽기 후보도서데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에는 어떤 책이 성북구 올해 한책으로 선정될까요? 최종 후보도서에 오른 4권의 조서로 가지각색 매력을 탐구해보는 2019 성북구 한책읽기 후보도서데이 이번 행사는 7월 18일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과 8월 13일 월곡 꿈 그린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심윤경 작가의 서리에 대한 한책 수다회를 시작으로 7월 18일 성북 정보도서관과 8월 20일 청수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이기호 작가의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에 대한 한책 수다회, 7월 25일 아리랑 도서관과 8월 13일 달빛마루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김금희 작가의 경애의 마음에 대한 한책 수다회, 7월 25일 종암동 새날 도서관과 8월 20일 정든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정은 작가의 산책을 듣는 시간에 대한 한책 수다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올해의 한책 최종 후보 도서가 궁금한 주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성북구립도서관 전화 및 방문 접수, 온라인 2019 후보 도서대회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가 목욱장, 고개인 마을협동조합, 미인도, 성북문화재단과 함께 시민력을 깨우는 영화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의 시민력을 깨우는 10편의 영화를 함께 읽고 영화 속 주제를 넓혀줄 10개의 강연을 듣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7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마을과 자치, 생활과 노동, 동네 페미니즘, 일상 예술, 관계 회복과 관련된 5개의 주제로 각 주제별로 2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사전 신청은 온라인 커뮤니티 시네마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모두를 위한 극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리곡의 마을장터, 고개장 소식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 7월, 고개장에서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야시장으로 준비합니다. 7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 진행하는 이번 야시장 고개장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스 워크샵, 워크샵 이후 온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하는 게임 천국 가족 오락관이 9시까지 계속됩니다. 그 외에 일본 마이미스트 오쿠다마사시의 비눗방울 마임이 미인도 야외에서 진행되며 고개장의 트레이드마크 건반 위에 호리병이 새롭게 단장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셀러로 참여도 하고 공연도 즐겨볼 수 있는 이번 야시장 고개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을온 예술에서는 웹툰 영화가 되다 이기생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꿈꾸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웹툰 영화가 되다는 웹툰 작가와 영화감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구성하여 웹툰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영화로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성북 정보도서관 3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대상이며 수업 결과로 만들어진 영상은 10월 25일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상영회를 가지며 이날 상영회에서 만화가와의 만남의 자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2기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수업 기간은 7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15회차로 진행됩니다. 단
7월 29일과 8월 12일은 월요일에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기수당 15명이며 접수 방법은 마을온 예술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웹툰과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7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